우주에는 서로가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수많은 행성들이 퍼져있다. 한편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행성 중에서 소울 워커의 탄생 무대가 되는 이곳 세컨드 스테어. 존재조차 인지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곳 세컨드 스테어를 관장하는 로스카가 있는 행성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인류들은 비록 나약한 신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감정 절제 능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여 우주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번영을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대, 스테어 오로보로이. 행성 전역에 흐르는 대자연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욕망과 힘이 지배하는 야생의 땅으로, 그곳을 관장하는 켄트는 대쉬의 무지싸움과 욕망에 충실한 혼란에 일찌감치 무례함을 느끼는 세월, 세컨드 스테어의 우수한 문명을 이루어낸 인류에게 눈독을 들이게 된다. 그리고 인류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노력들이 사실 아주 작은 균열로도 깨질 수 있으며, 그들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본성을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켄트는 공백의 뼈대가 되는 반영구적 에너지 순환 방식을 구상하여 이를 토대로 로스카의 예정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켄트는 세컨드 스테어의 대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공백을 생성하여 수많은 인류를 공백의 주민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흡수된 공백의 주민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스스로가 대자연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들었고 이는 역자가 되었다. 이후 자신들이 공백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음이 알게 된 공백의 주민들은 공백이 더 많은 욕망을 빨아들이길 원하게 되고, 이것은 더 큰 대자연 에너지를 바라여 공백의 크기를 넓혀가는 과정이 되었다. 공백이 나타난 이후로 로스카는 켄트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행성의 힘을 이끌어냈으며, 역으로 공백이 힘을 잃은 대지를 침식해 그 세력을 키웠다. 질이 멸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인류가 공백의 주민이 되었고, 공백은 더욱더 힘을 키우게 되었다. 세컨드 스타의 모든 움직임들은 로스카가 지정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죽는 시기, 문명이 잠멸하는 시기, 행성이 그 명을 다하는 시기까지도 이 모든 것이 로스카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켄트는 자신의 계획으로 이 행성에 개입함으로써 로스카가 구성한 모든 예정을 망쳐놓았다. 그로 인해 예정이 없었던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나고 말았다. 그렇게 공백이 등장한 지 15년, 로스카의 예정과 켄트의 계획은 서로 비등한 선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한쪽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까지 다다르고 말았다.